저는 자유롭게 식사하며 날씬한 몸을 쉽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한 끼 섭취 칼로리는 50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과식하기 쉬운 메뉴에선 이 방법을 꼭 사용해 폭식을 손쉽게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 어떤 메뉴에서든 가능한 방법이니 오늘의 소식 스킬 꼭 배워가세요. 적용만 하면 누구나 빠르게 소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곁들이는 음식은 메인 메뉴를 더 먹게 만듭니다. 피자 먹을 때 피클은 피자의 느끼함을 잡아주어 피자를 더 많이 먹게 만들고, 디저트 먹을 때 아메리카노는 단맛의 물림을 잡아주죠. 그래서 피자 먹을 땐 피자만, 디저트 먹을 땐 디저트만 먹는 것이 식사량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메인 메뉴끼리도 식사량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중국집 메뉴를 생각해보세요. 자장면 먹을 때 오직 자장면 한 그릇만 먹는 것보다 짜장면, 볶짜면 이렇게 1인분 양이 같다는 가정하에 메뉴 종류가 많을수록 과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상상을 해보시거나 다음에 중국집 가실 때 테스트해보세요. 볶짜면을 주문해 먼저 볶음밥 한 입을 먹어봅니다. 그러면 오래 씹을수록 밥 아래 숨어있던 단맛이 올라오고 재료들의 감칠맛과 섞이면서 그 볶음밥 자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번엔 자장면만 한 입 입에 넣어서 오래 집중해서 또 먹어봅니다. 그러면은 자장면 자체의 고소함, 그 짜장 소스 특유의 그 감칠맛이 섞이면서 짜장면의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장면을 먹고 다시 그 처음에 볶음밥을 한 입 먹으면 아무리 열심히 집중해도 처음 그 한 입의 매력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워져요. 이유는 더 강한 자장면 맛에 입이 노출되면서 간이 상대적으로 약한 볶음밥의 그 섬세한 매력을 느끼긴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볶음밥을 먹고 맛이 더 강한 자장면을 먹어도 이전에 자장면의 매력이 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입안의 음식이 왔다 갔다 거림으로써 더 강한 음식을 먹어도 미각 감지 시스템이 이미 둔해져 자장면 맛도 이전만큼 느껴지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인 메뉴를 다양한 메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먹을 경우 서로가 서로의 맛에 방해가 되어 식사량 대비 뇌로 전달되는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는 식사량 증가를 유발합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한 번에 먹었을 때 더 많이 먹게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 해결법만 배우면 간단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딱 세 가지면 돼요. 분한 미각이 음식의 맛을 잘 집중할 수 있는 식사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죠. 우선 첫 번째, 식사 시 메뉴의 종류는 작을수록 좋다.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은 미각에도 방해가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더 불안정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 피자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을 먹고 있으면 아직 먹지 않은 피자에 자꾸 집중이 됩니다. 의식이 가요. 빨리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메뉴를 다양하게 시킨 자리에서 더 과식할 확률이 높아져요. 다이어트 중에 중국집 음식이 먹고 싶다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먹고 싶은 메뉴 하나만 원픽해서 식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제일 적용 빈도가 많은 한식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는 반찬을 다양한 개수로 두기보다는 두 가지 정도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메뉴의 종류를 줄일 수 없는 식사 자리라면 세 가지 이내의 메뉴와 먹는 순서를 정해라. 되도록 순한 맛부터. 식사 환경은 내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야 하는 식사 장소에 피자, 치킨, 햄버거, 엽떡, 파스타 모조리 총 출동한 자리라면 그중 식사에 돌입하기 전에 내가 가장 먹고 싶은 메뉴 세 가지를 골라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차려진 테이블에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게 까르보나라. 그걸 꼭 먹어야겠다. 치킨은 양념이랑 후라이드 있네. 오늘은 양념치킨. 그리고 저 피자 맛있어 보인다. 저 피자 한 조각. 이렇게요.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식사하실 때는 당연히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순한 맛부터. 그러면 피자 한 조각 먼저 먹고 까르보나라 조금 먹고 마지막으로 양념치킨 먹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두고 순한 맛부터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세 가지 메뉴로 1인분 양을 각각 나눠서 정해두면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한 입을 찾아라. 오늘의 이야기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 생각보다 먹는 메뉴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외식을 하거나 배달로 시켜 먹는 메뉴가 보통은 10종류 이내에서 먹게 되죠. 내가 평소에 먹는 메뉴별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한 입을 찾아 그 메뉴를 먹을 땐 늘 그렇게 먹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찾아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한 입입니다. 저는 닭발을 먹을 땐 김 두 장, 밥 조금, 닭발 하나 이렇게 해서 싸먹는 한 입을 가장 좋아해요. 삼겹살, 구운 고기 종류를 먹을 땐 숟가락에 밥 한 숟가락, 고기, 소금 조금, 와사비 조금 이렇게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예시로 알려드린 메뉴를 먹을 땐 삼겹살 먹었다가 쌈 먹었다 냉면 먹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한 입으로 끝까지 먹어요. 그러면 배가 적당히 찼을 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맛있는 한 입은 무조건 이렇게 먹으라는 가이드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입맛에 가장 맞는 한 입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메뉴에서는 처음에 몇 입 먹으면서 최고의 한 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맛있는 한 입을 찾아둔 메뉴에서는 언제 먹든 웬만하면 적정량 먹기, 소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끼에 다양한 음식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경우 미각 감지 시스템이 둔해진다. 한 끼 식사 시 메뉴의 종류는 작을수록 좋다. 여러 종류를 먹어야 한다면 3개, 그리고 먹는 순서를 정해라. 되도록 순한 맛부터. 먹어본 메뉴에선 나만의 최고의 한 입을 정해 그 메뉴를 먹을 땐 늘 그렇게 먹어라. 어느덧 3월부터 시작했던 소식공식 에피소드가 다음 달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식공식 에피소드 8번째 마지막 시간엔 5분으로 끝내는 식욕 안정화 트레이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소식공식과 온라인 3주 식사 훈련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온라인 강의에선 3주 동안 단계별로 식사 훈련과 데일리 피드백을 통해 메뉴별 안정화와 식욕 케어를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주를 일자별로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요. 그리고 유튜브 소식 공식은 소식에 대한 핵심 원리, 가장 필요한 뼈대를 알차게 정리한 내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유튜브는 핵심 원리, 3주 식사 훈련은 원리 적용 응용이죠.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그럼 마지막 영상에선 식욕 레벨을 안정권으로 한 방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소식 공식 에피소드 8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을 응원합니다. 안녕.